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계타 리뷰는 마틴의 모델 중에 00028 리이미진드 2018년도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번에 D28도 하고 OM28도 하고 했는데 D28에서 너무 리이미진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나서 OM28을 하니까 너무 똑같아서 설명을 안한게 아니냐, 너무 설명한 내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마침 00028을 하는 김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00028은 사실 외관상이나 스펙상으로나 거의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부분들 말고는 OM28과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바디 모양이라든지 이런 장식 이런 거는 다 동일한데, 외관상 딱한 가지 틀린 부분은, OM28이랑 다른 부분은 요 픽가드. 두 모델이 너무 똑같아서인지 이제 마틴에서도 이 픽가드 모양을 아예 노골적으로 다르게 해서 나왔습니다. 요 지금 00028에 있는 요 픽가드는 보통 드레드넛 바디에 많이 쓰는 요 모양의 픽가드고, 이제 OM28엔 한요 정도부터 시작되는 좀 작은 픽가드가 붙어 있죠. 이 리이미진드 모델들은 저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마틴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시리즈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관은 좀더 빈티지하게, 그리고 내부 설계는 오히려 약간 좀더 현대적이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스타일의 기타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요 상판이죠. 보통 많이 쓰는 시트카스프루스인데, 이제 에이징 토너라고 해서 좀 기타를 오래 쓰면 이게 색깔이 짙어지죠. 처음에 이게 스프루스가 좀 약간 허했더라도 그 짙어진, 오래 쓴, 에이징돼서 오래된 느낌의 색깔을 이제 미리 칠해놓는 그런 에이징 토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이 헤링본 바인딩, 이거를 뭐 우리나라 제조업체나 뭐 이런 데서 좀 이쪽 업계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뭐 가시상목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는 그 헤링본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 보통 헤링본 바인딩은 좀 빈티지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제조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식이에요. 그리고 마틴에서 원래 쓰는 요 에보니 지판 위에 또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브릿지 핀인데요. 브릿지 핀에 옛날에는 이제 도트가 까만색으로 그냥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약간 빨간 도트가 있어요. 요거는 마틴의 그 스펙에서 찾아보시면 그 흔히들 얘기하는 토터지 있죠? 요런 모양. 요게 이제 거북이 등껍질 뭐 그런 뜻인데, 요 포 토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참 찾아봤더니 포는 이제 불어더라고요. 이제 모조 뭐 그런 뜻입니다. 가짜 모조. 그래서 모조 토터지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틴 이 정도급의 기타에 다 동일한 에보니 지판, 본세들, 본넛. 이런 사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 또 이제 발견한 건데, 2017년 모델 D28만 2017년 모델이고, 리이미진드 모델들이 그 이후에 나온 건 전부 다 이제 2018년 모델로 나와요. 보시면 흔히 빈티지 헤드머신이라고 하는 이 오픈캡 헤드머신, 오픈캡 헤드머신이 D28에는 이제 그로버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18년도 모델에는 전부 다 쉘라, 독일 브랜드입니다. 쉘라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고요. 쉘라 그랜드 튠이라는 이런 제품으로 헤드머신이 바뀌어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OM28과 00028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렇게 모델 번호가 있죠? 뭐 1번부터 뭐 16, 18, 뭐 21, 28, 뭐 이렇게 모델 번호가 있는데, 이 특정 번호 모델에서 OM이랑 00이 같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고요. 하나만 있을 경우는 이게 반드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OM이랑 00이 같이 있는 이런 번호대의 경우에 이거는 똑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캐리라고 하죠. 이제 너트에서부터 새들까지 거리, 우리말로 현장 소리를 실제로 내는 이 줄의 전체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스케일이
OM은 일반 드레드넛과 똑같이 25.4인치. 그리고 이00 바디는 조금 스케일이 짧은 24.9인치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다른 기타들 리뷰할 때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악기는 무조건 일단 장력이 세져야 울림 자체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튜닝이면 스케일이 길수록 장력이 세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자기네 원래 모델보다 스케일이 짧아지는 경우에 장력이 약해지는 만큼 울림은 약간 죽게 돼 있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고 0.5인치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달라진 느낌을 어떤 분들은 OM보다 이000 바디가 좀더 느낌이 어둡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확실히 제가 OM이랑 000이랑 둘다 쳐보면 선명한 느낌은 OM 쪽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케일이 짧아졌을 때 이점은, 아까 그 소리의 느낌이 바뀌는 거랑 더불어서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치실 때 조금 더 장력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손이 작은 분들인 경우에 이 스케일이 짧다는 것은 이 프렛 위치도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프렛은 전체 스케일에서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케일이 짧아지면 프렛 간의 간격도 다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00028은 스케일이 OM28보다 조금 짧기 때문에 당연히 간격도 미세하게 좁아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이 좀 작은 분들은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OM28과 00028은 완전히 같은 기타입니다. 요 픽가드 하나만 빼고. 네,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제 스케일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내부의 브레이싱 설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OM28보다 00028이 좀더 소리가 어둡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차이는,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상판에 브레이싱 설계의 그 기본이 되는 X 브레이싱. 이 X 브레이싱 위치가 뭐 보통 교차 지점이 이 정도 이렇게 딱 있다고 치면, 일반적인 X 브레이싱은 약간 이 사운드 홀보다 거리가 약간 멀게 있어요. 근데 OM28을 프로 가깝게 올라와 있습니다. 00028은 그 뒤로 빠져있는 브레이싱이에요. 그래서 00028과 OM28의 그 결정적인 차이는 그두 가지, 스케일 길이하고 이 S 브레이싱 위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명하고 밝은 소리를 원하시는 분은 OM28을, 그리고 좀더 어두운 소리를 원하시는 분은 00028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씀드린 조금 더 어두운 00028 기타 소리는 곧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OM28, 00028 둘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